반갑습니다, 영존내 구독자 여러분. 오늘은 여러분의 3분 남짓되는 시간을 헛되이지 않도록 기가 막히는 아이템 하나 소개해드리며 언박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이 콜라인지 콜카인지 영어로 된 날렵하고 시커먼 박스를 열어 제끼면 뭐야? 발란스 이즈 베이직 해산는 신발 쪼마이가 먼저 티 나오네요. 그렇습니다. 이거는 신발입니다. 축구화 같기도 하고 풋살화 같기도 한 이것의 정체는 바로 역도화입니다. 네가 장미라니가 올림픽 나가냐 뭔 역도화냐 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부터 제가 역도화의 숨기능과 역도화가 꼭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역도화랑 함께 사이즈 조절용 쿠션 인솔이 들어있고 듣근하시라는 깜찍한 편지도 한 통 들어있네요. 이 외관상으로 봤을 때 운동화 면치로 캐주얼한 느낌이라서 투박한 인상의 역도화 티가 안 나는 게 아주 마음에 듭니다. 너무 또 역도화 티가 나면은 태릉이 있어야 할 것 같거든요. 신어보시면 아웃솔 중창이 기브스처럼 딱딱해가지고 발목 빠진 환자가 된 기분이 드실 수가 있는데 그 뭐 당황하지 마시고 운동시에 오히려 발을 안정적으로 잡아주는데 좋은 역할을 합니다. 이게 안창은 의외로 폭신해가지고 뭐 나름 편안함을 줍니다. 이 찍찍이도 야무지게 달라붙어가지고 발을 착 감싸갖고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요. 보통 일반인들은 헬스장에서 역도화를 신는 사람들을 보면 미친 헬창이다 또는 선수일 것이다 라고 생각들 하시기도 하고 헬창들 사이에서도 오버한다는 느낌까지 주기도 하는데요. 스쿼트 할 적에 퍼포먼스를 제대로 발휘하시려면 고른 지면을 강하게 디딜 수 있는 넓은 밑창과 잘 휘어지지 않는 딱딱한 바닥, 발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뒷굽의 지지력이 있는 역도화가 필요로 합니다. 역도에서는 지면을 고르고 강하게 디딜수록 위로 올라가는 힘이 커지기 때문에 고중량 리프팅을 즐기시는 분들께는 꼭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운동을 즐기시는 여러분들 중에 발목의 유연성이 떨어지거나 아킬레스건이 짧아서 재래식 화장실에 들어가 쪼그려 앉기 자세를 취했을 때 위와 같이 까치발이 들리시는 분들은 스쿼트 시에 균형을 잡지 못하고 뒤로 나자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뒤꿈치에 원판을 든 채로 스쿼트를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할 때마다 원판 깔기가 무겁고 귀찮기도 하고 뭐 종종 미끄러지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안정성이 좋은 역도화를 신어주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. 제가 딱 그런 경우인데 그냥 쪼그려 앉는 자세 자체가 힘듭니다. 근데 이거 신으니까 재래식 화장실이 말립니다. 그동안 재래식은 쪼그려 앉다가 똥통에 처박을까봐 거의 피하다시피 했는데 이제는 뭐 당당하게 입장할 겁니다. 발목의 유연성을 커버해주기 때문에 스쿼트 자세도 전보다 훨씬 잘 나오고 중량도 많이 늘어납니다. 한쪽만 신어보면 확실하게 보이실텐데 일단 키 높이가 장난이 아닙니다. 이거 신으면 최소 4-5cm 정도 키가 자라기 때문에 공기가 산뜻하게 기분이 좋습니다. 역도화 내부는 하이힐처럼 오프셋이라고 앞굽과 뒷굽의 높이차가 있는데 이것이 발목의 유연성을 늘려주어서 가동범위가 더 잘 나오게 되는 겁니다. 자, 오늘은 이렇게 제가 신는 역도화 언박싱을 하면서 다소 생소할 법한 역도화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. 뭐 유료 광고는 아니라서 아쉽지만서도 여러분들께 이게 역도화라는 걸 알려드렸으니까 다들 스쿼트 시원하게 매기실 때 한번 신어보시길 바랍니다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방씩 슬근하게 눌러주시고요. 그럼 듣고 나이소 안 좋나?